입시 탈출 넘버원 중학생 편 입시덕 후. 대한민국에 망한 여름방학이 없는 그날까지 입시 탈출 넘버원. 오늘 영상은 중등인강 1위 엠베스트와 함께한다. 영상 끝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 후. 친한 선후배 사이인 A와 B, 중학교 1학년인 A는 여름방학 공부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데요. A에게 중2 수학을 권하는 B, 자신과 같은 수포자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난이도에 놀란 A는 마음이 다급해져 당장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방학을 맞이한 중학교 3학년 C군, C는 친한 선배의 조언을 듣고 이번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늦다는 것이 이유였죠. 어차피 중3 2학기 내신은 딱히 안 중요하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선행 바짝 당겨놔야지. 그리고 1년 후 언뜻 보면 예습을 철저히 한 이 둘이 처참한 성적으로 발견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도형을 소홀히 했기 때문. 중1 2학기 때 처음 배우는 도형 파트와 중3 원 파트는 이후 배울 내용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는 점. 머리는 맞아야지. 도우면 공부하세요? 그렇습니다. 중1 도형을 소홀히 공부한 A, 그리고 중3 원을 아예 건너뛰어버린 C는 다음 학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여름방학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름방학 수학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도형 파트. 엠베스트에서는 다양한 수준별 강의들을 이만큼이나 준비해뒀는데요. 이런 내 수준에 맞는 수업들을 찾아들으면서 도형 파트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엠베스트는 중등 전문쌤들이 커리큘럼도 깔끔하게 준비해두셨으니 여름방학 중에 도형 꽉 잡는 데에는 걱정 없겠어요. 수학 선 우리 형도 좋지만 도 형이 우선입니다. 입시 덕후 영상을 보고 각성한 중학교 3학년 C, 방학을 활용해 그간 배운 도형 개념을 싹 다 정리하고 외워버리기로 합니다. 암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C, 금세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데 성공하죠. 마음이 편안해진 C는 본격적인 고등수학 선행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서울대 정도는 개꿈이겠고. 그런데 1년 후 으악! 이번엔 뭘 잘못했네. 한편 방학 동안 2학기 국어 공부를 하기로 한 A군, 매일 책을 읽기도 하고 중학생을 위한 비문학 문제집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애며들여버린 A군은 엠베스트 방학 단기 특강을 활용해 매일 짧지 않은 시간을 국어에 매진하였는데요. 제발 너도 망해라! 제발 너도 망해라! 제발 너도 망해라! 그런데 3개월 후 대체 왜? 각자의 방법으로 적절한 내용을 예복습했던 두 사람, 과연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공부법 선행이 부족했기 때문.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배우는 내용과 양, 그리고 시험 출제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법 또한 그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국어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가며 지문의 길이와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A군은 독서량을 늘려 독해력을 길렀고 중등인강 1위 엠베스트와 함께 중학국어 메타에 금세 익숙해져 2학기 첫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고등학교 수학은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다양한 활용에 익숙해져야 하기에 단순 암기식 공부 방법에 머물렀던 C군의 성적이 공부박질 치게 된 것이죠. 이번 여름방학 각 학년별 특징에 맞는 공부법을 고민하는 것이 성적 상승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구독해라 후! 대한민국에 망한 여름방학이 없는 그날까지 입시 탈출 넘버원. 오늘 함께한 엠베스트 행님께서 여름방학 특가 이벤트를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입석후를 통해 무료 체험을 진행한 모두에게 BHC 치킨 세트를 준다고 하니 다들 무대 참고 보고 그럼 구독하시고 여름방학 잘 보내요 여러분. 빠이.